자, RUN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XGB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얘가 붙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커버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된 커버가 있는데 커버를 딱 열어보시면 여기 런 스톱이라고 여기 조그만한 이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그래서 위로 올리면 런, 그죠? 아래로 내리면 스톱이라고 돼 있어요. 자, 스톱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여기에 집어넣고 싶어요. 집어넣고 싶으면 우리는 XG5000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짠다고 했죠. 그죠? 짠 다음에 우리가 뭘로 연결한다고요? USB 또는 RS232 케이블, 그죠? 232 케이블로 연결을 합니다. 그죠?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요. 그때는 항상 스톱 상태라야지 얘가 인식을 하고 받아들여요. 요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면 스톱 해놓고 제출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스톱하고 제출하면 문제점에 대해서도 또 설명드려요. 자, 요렇게 해서 하는데 집어넣죠. 프로그램을 스톱 상태에서, 그죠? 스톱 상태에서 아니면 안 들어간다고 했죠. 런 상태면 안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스톱 상태에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더니 그냥 제출을 해버렸어. 그래서 막 이제 작동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걸 작동시키겠죠. 근데 PLC가 하나도 안 나와. 왜 안 나오겠습니까? PLC를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게 만들어놔서 그렇죠. 런으로 바꿔야지 얘는 PLC는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얘가 실행, 입력을 집어넣으면 출력을 할 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험 칠 때 제출할 때는 항상 런으로 올려서 제출하셔야 돼요. 물론 뭐 PLC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이게 바로 알아들으실 수 있으실 수 있는데 PLC를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요거는 꼭 런으로 제출해야 된다. 그냥 알고만 계세요. 알고만 계시고 PLC를 사시고 이제 가지고 있으면 그때 찾아보면 아, 런과 스톱이 있구나. 그러면 이걸 런으로 해서 제출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게 있다. 그게 LED로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에라 표시 역시 나오고요. 에라 LED는 점등을 하죠. 점등. 그죠? 자, 보시면 여기 1-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점등, 적색, 운전이 불가한 에러 발생하는 경우 표시, 소등 이상 없을 때 표시한다. 그러니까 에러가 표시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이게 집어넣었어요.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실행을 시키려 하는데 에러가 뜨는 경우 있어요. 에러가 뜨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뭔가 잘못된 게 들어갔다는 거죠. 프로그램 자체가. 그죠? 예전에는 엔드 안 쓰고 이래도 에러가 떴고, 그죠? 그리고 뭐 이중 출력도 들어가긴 하는데 에러가 떴어요. 그죠? 에러가 뜨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뭐 엔드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뭐 에러는 안 뜰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좀 잘못 쓴 상태에서 집어넣어 버리면 얘가 에러가 떠요. 그러니까 그 에러 종류는 뭐 스스로 잡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근데 많이 하신 분들은 아, 이것 때문에 에러겠구나 하면서 다시 꺼내서 프로그램을 검토를 하죠. 그죠? 근데 제가 XG5000을 아직 안 배운 상태에서 이걸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XG5000에 보면 우리가 작업을 하고 나면 프로그램을 다 짰죠? 다 짜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판이 나와요. 검사판이 나와요. 검사판. 검사판이 나와서 여기서 잘못된 점을 다 읊어줘요. 이게 엄청난 장점이죠. 예전에 우리가 마스터케이를 쓰던 분이나 혹은 또 뭐 글로파, 그죠? 글로파 쓰던 분들은 에러가 생겨도 뭐가 에러가 생겼는지 다 찾아봐야 돼요. 그죠? 예전엔 들어가지도 않았잖아. 그죠? 프로그램 자체가 안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럼 뭐가 틀린 거잖아. 그럼 찾아야 돼. 예전엔 다 올려봤어. 일일이. 스텝 다 찾아보고. 하나씩 다 뒤져봤었어요. 근데 요즘은 XGB는 어떠냐면 지금 보는 거지. 몇 줄, 몇 행에 뭐가 잘못됐습니다. 뭐 이중 출력이 나왔습니다. 혹은 뭐 선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어떤 짓을 합니까? 그 스텝으로 바로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출력 나온 거에 스텝으로 가버리고. 그죠? 근데 아직 그 약간 부족한 점이 뭐냐면 한번 실행을 시켜줘야지 얘가 인식을 해요. 만약에 처음에 바로 에러가 떴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복사를 하면 가장 많이
뜨는 에러가 뭐냐면 우리가 그냥 글을 복사했다고 생각할게요. 글을. 그러니까 XG5000에도 바로 복사를 할 수 있어요. 복사를 하면 가장 많이 뜨는 에러가 뭐냐면 이중 출력이에요. 이중 출력. 출력이 똑같은 게 나오면 이중 출력이라는 게 떠요. 근데 복사를 하자마자 여기 이중 출력이라고 떠버려. 검사판에. 떴는데 내가 이걸 고쳤어. 만약에 P40이라는 놈을 두 가지 출력을 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나는 이게 P40이 아니고 41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41로 바꿨어. 수정을 했다는 거예요. 수정을 했는데도 여기는 아직 안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실행 한번 시켜주면 아 다시 얘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처음 최초 에러부터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아직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계속 이 실시간으로 계속 이게 이 에러를 잡아줘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에러를 아직 못 잡아준다는 그게 조금 에러고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이 우리 PLC들 있죠.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하시는 데도 편하고 시험 칠 때도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XGB를 사용함으로써.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